일단 오늘은 도파민을 뭘 할 거냐면 오늘은 이걸 할 겁니다. 일단 저희 서버가 이제 쟁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 사냥 서버가 돼버렸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사냥 속도를 좀 내기 위해서 이제 몬스터 피해 증가 나 치명타 확률 증가를 좀 챙겨가지고 치명 위주의 사냥을 좀 하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요거를 뽑을 거예요 오늘. 인형 인형들을 뽑을 겁니다. 아 극악무도 컨텐츠 아니야 오늘. 탈 것 요거를 좀 쓴다고 하더라고. 오 비싸네. 그리고 이건 예의상 5렙 정도만. 와 이거 확실히 치명 조금 올렸다고 이 정도로 터져버린다고? 그럼 잠깐만 치명 속도까지 먹어주면은 잘 터지나? 와 잘 터진다 치명. 뭐야 이거 대박인데? 그리고 여기에 오늘 아까 내가 말한 이 호문이 이거 뽑을 거거든요. 여기 8단계 치명타 올라가는 게 있대. 이걸 뽑아달라고 하더라고. 꼬바 탐정 모다 이딴 건 필요 없고 탐정의 조사 도구랑 탐정의 파이프 요거 하나 가지고 오면 돼요. 앞에 옵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할 겁니다. 배양 14만 원 12-9개. 와 근데 얘는 배양비도 20만원이네. 근데 이런 기능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한번 넣어놓으면은 프리셋으로 지정되게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됐네. 일단 이거 가지고 일단 출발 좀 해보죠. 합성 돌연변이가 좀 떠주면 좋을 텐데 여기 옵션 중에 별이 한 번씩 달려 돌연변이라고. 그럼 수치가 좀 더 높거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어? 이거는 확정이네? 일단 3단까지는? 하나 더 떴으면 좋겠는데? 오 야야 떴다잉? 아이 잘 안 떠요. 진짜 안 떠요 이거. 아 안 떴네. 일단은 이거 여기서 가보자. 8개 다 한 거 같은데 탐정을 확정으로 가지고 갈까 아니면 섞어서 도박을 쳐볼까? 섞는 게 맞지? 지금 여기 보면 탐정이 이렇게 투겁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합성을 하면 얘는 확정으로 가지고 가긴 해. 이거 어떻게 할까? 섞을까? 생 탐정 탐정을 일단 3단계를 하나 하자고? 요캐? 이캐? 제발 돌연 슛! 아 아쉽다 쌩 떴다. 간다잉 탐정. 아 날렸다 이씨. 아직 한타 남았어. 얘 베스트는 베이스가 성장의 지혜가 뜨고 얘가 뜨고 중간 상관없고 마지막 거 이거 뜨면 돼. 이게 진짜예요. 그럼 아 이거 랜덤이에요 랜덤. 근데 일단 말 들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뭔지 몰라 나와봐야 돼? 돌연변이? 아 좀 아쉽다. 아 좀 아쉽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도박 쳐야 되는데 근데 또 몰라 마지막 도박에서 뜰 수도 있으니까. 간다잉! 제발 돌연 아 다행이다 수박 가졌다. 야 이거 나 빼도 아니야 일단? 마스터리 경험치 가져왔는데? 할인데 근거리 감소라고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아 무덤 3층은 근거리 많아서 근거리 좋아? 평온이를 3번에 넣어주고 쓸쓸이를 1번에 넣어주고. 야 오히려 얘가 더 올라간다 진짜 투력이. 야 크리율 어때 이 정도면. 야 크리 졸라 눈에 띄게 잘 뜨는데? 오 야 상당히 괜찮은데? 와 근데 크리가 잘 터지긴 한다. 예 사실 전에는 좀 길드에서 입찰 받으려고 투력을 올리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내 자기 만족이다 이제 진짜. 나중에 월드 사냥터 나오면 재밌겠지. 난 솔직히 싸운 거보다 태먹는 게 좀 재밌어서. 아니 캐릭이 세니까 좋은 장비를 잘 먹잖아 필드에서. 아 나 원래 옛날부터 이런 게임 되게 좋아했었어. 근데 항상 해도 과금을 못했지. 근데 이번에는 합리화가 되잖아? 광고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좋네 해피라이프긴 함.
아니 막 그런 것 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출근하고 딱 집에 왔는데 내 캐릭터가 커 있어. 막 인벤녀로 보면 템 먹어 있고 약간 좀 이런 거 재밌지 않아? 난 좀 그런 게 재밌던데. 뭔가 집에 올 때 기대되잖아. 막 나 그런 느낌 때문에 모바일 게임을 종종 했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과금도 많이 했었단 말이야. 결혼하고 못했지. 띠용. 신화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갑니다, 선생님. 저한테 시간 안 가냐고 물어보신 분 죄송한데 1,000원이라도 좀 후원 좀 해주실래요? 좀 용기라도 내게. 이다센스의 신화 기원. 아, 나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야, 근데 신화 못 가. 내가 방송 좀 더 열심히 해서 광고료가 올라가면 가든지 할게. 아, 난 못 가. 나는. 장난이에요, 히읗히읗. 이다영 화이팅. 항상 응원합니다. 아, 우리 정민님 또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길드의 신화요? 3명이에요. 많은 거냐고요? 어휴, 많은 거지. 뭐 신화가 한번 트라이할 때 한 4천, 5천은 잡고 가야 돼, 최소. 근데 신화는 내가 기회가 있어도 나는 글쎄 약간 알잖아. 난 약간 저장성 강박증 있는 애라서 이거 아바타도 무조건 나 이거 다 깔고 갈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다 채우고 가고 싶어가지고 나는 가려면 멀었어. 난 중가금이냐고? 근데 지금 내 투력이면 확실히 중가금 이상급은 되지. 아, 다마고치용으로는 진짜 개강추입니다, 진짜로. 내 진짜 단언컨대 이만한 분재 게임 없어, 진짜 요즘 이런 류의 게임에서는. 양아치들 이거 씨. 저거? 이제 나처럼 묶음으로 사다가 그냥 멍 때리다가 하나 걸려 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항상 살 때 이 최종 구매가 보고 사야 돼요. 아, 난 절대 그런 실수는 안 해. 나 돈 멍청하게 쓰는 건 로아에서나 그렇지 루나에서는 멍청하게 안 써요. 근데 항상 하는 말이지만 님들, 나는 젠길드를 들어와서 과금을 하는 거고 과금은 진짜 본인 수준에 맞게 해야 된다. 절대로 오버과금 하면은 게임 재미 없어집니다. 아, 근데 로드라인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도 마찬가지야. 그냥 본인 수준 넘어가는 과금하면 순간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이 우아우아 하니까 좋거든. 근데 나중에 진짜 라면 먹으면서 살아야 되잖아. 자, 일단 아침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좀 이제 밥 먹고 쉬고 오후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좀 이따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늦게까지 시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